아이고, 작은애 왔냐? 아버님, 어머님 선물 좀 사왔어요. 아이고, 뭘 또 이런 걸 사와. 영감, 나와보세요. 아니, 누가 왔어? 저 왔어요, 아버님. 작은애가 선물 사왔대요. 동서 왔어? 예, 형님. 봄이라 아버님, 어머님 나들이 하시라고 봄 몇 가지 사왔어요. 예. 이건 어떠세요, 아버님? 아이고. 예. 저 색이 좀 젊은 사람들 것 같지 않냐? 아싸마 좋긴 한데 왜? 아, 나이 들수록 이런 색을 입어야 해. 아, 그럼요. 영감. 이건 어머님 거. 어머나, 세상에. 넌 참 눈썰미도 좋다. 아니, 근데 큰애 거는 없냐? 저 괜찮아요, 어머님. 부모 다음엔 큰애다. 형님은 제가 용돈 좀 드릴게요. 돈이 제일 좋죠? 돈 싫어하는 인간 있어? 뭐라도 좀 내와라. 작은애 목마르겠다. 그냥 물 한 잔 주세요, 형님. 알았어. 어떻게 윗사람한테 물을 갖다 달래? 제가 마실게요, 형님. 저, 이거요, 형님. 필요 없어, 어머니나 드려. 고기나 좀 사시라고요. 푸성기만 상에 올리지 말고. 소방님은 사업이 잘 되시나 봐? 아, 사업에 대해서 제가 뭐 아나요. 저더러 그런 걱정 말라고 하니까 전 아예 신경 끄고 살아요. 사업 잘 되면 생활비 좀 내놓지 그래. 옷 같은 거 사다 드리느니 그게 더 실속 있어. 왜요? 아주머니 월급이 줄었어요? 요즘 퇴직 앞둔 사람들 월급도 내린다는데. 할 소리 하라는 거지. 뭐 누가 월급 줄었대? 그 양반 임원으로 승진하게 될 거야. 어, 그래요? 아, 축하드려요, 형님. 사모님 소리 듣게 됐네. 사모님 소리 뭐 듣고 싶다. 남편이 사장이네 전문의 이사네 하면서 사모님 듣는 게 뭐 대단한 일인 줄 알지만은, 그렇다고 여자가 사장 되고 전무대? 집에서는 다 똑같은 마누라야, 마누라. 그건 형님이 아직 잘 모르셔서 그래요. 남편이 사장되고 전무되는 거 아내의 공이 절반이라고요. 안에서 그만큼 내조한 덕분이죠.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. 뭐니 뭐니 해도 자식 잘 키운 거 안 사람 덕이라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더라고. 자식 잘 키웠다고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. 결혼을 해도 걱정, 안 해도 걱정. 힘드시죠, 형님? 어떻게 한마디도 안 줘? 돈 쓰는 일도 피곤하네요. 갈게요, 형님. 이거 가져가. 또 올게요. 저 여우, 저. 어휴.